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했다고 국정원이 확인하면서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시기든 전 세계 안보 지형을 어지럽힐 것이란 관측은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엔 러시아에서 훈련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먼저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렬 노선 군복 차림의 남성들이 보급받은 군수품을 가방에 넣고 다른 보급줄로 이동합니다. 한 남성이 종이 상자를 들어 보이자 분명한 북한 억양의 말이 들립니다. 우크라이나군 소속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가 북한군이 러시아 극동 세르기예프스키 훈련장에서 러시아 군수품을 보급받는 모습이라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프리모스키 군훈련장에서 북한 군인으로 보이는 수십 명이 줄지어 뛰는 모습도 SNS에 퍼졌는데 여기서도 북한말로 추정되는 음성이 들립니다. We know about 10,000 soldiers of North Korea that they are preparing to send fight against us. Really urgent thing.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과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한 영국 스타머 총리는 러시아 사정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If it's true, then to my mind, it shows a level of desperation with Russia, in a difficult position in numbers of casualties. 국제사회에 강한 우려가 터져나오는 가운데 이달 초 북한군 파병 보도에 가짜뉴스라며 부인했던 러시아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